오늘은 로폼을 이용해서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간단한 입력 및 선택만으로도 전문적인 법률 문서를 편하고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로폼을 소개해 볼게요. 하단에 문서 작성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육아 도우미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육아도우미 계약서란 보호자를 대신하여 육아를 맡아줄 돌봄 선생님과 육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이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창의 항목을 채우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해당 항목의 작성 가이드와 애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로폼입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마다 존재하는 툴팁 메뉴를 클릭하면 변호사가 제시하는 예문이나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쉽게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문서를 저장한 다음 문서 작성 후 변호사에게 첨삭 및 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영업일 기준 3일, 긴급 검토 요청 시 1일 내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변호사 검토 서비스란 작성하신 계약서를 기초로 변호사의 검토 또는 첨삭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작성한 법률문서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생활 또는 기업 간의 계약 및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로폼을 소개해봤습니다.